네, 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시컬 매직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예, 소수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분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머리가 붕 뜨는 머리예요. 거기에 또이 끝에 쪽에는 탈색했던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C3 있죠? C3를 우리 요 탈색된 부분 있어요. 3분의 1 정도. 예, 요 정도에는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제가 세 펌프를 넣었고요. 나머지 머리들은 거의 그냥 버진에 가까운 곱슬을 갖고 있어서 C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은 연화 볼때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고요. 보시면 모발이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시작합니다. 예, 피카는 전 처리가 없어요. 그냥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어서 모발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은 것을 도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탈색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근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는 버진이에요. 그냥 건강한 머리거든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 있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경계 두지 마시고요. 그냥 빗질 쭉. 네. 자, 요렇게. 쉽죠? 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 진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열 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있다고 하고 또 건강모라고 해서 그냥 시간으로 연화를 보는 게 아니라 10분씩 이렇게 끊어서 새로운 신선한 약을 재도포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더 건강하게 연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자, 저는 두 번째는 그냥 저희 미친 연화라 그래요.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서 저는 C1 있죠? C1에다가 여기 보시면 케라틴 파워 있어요. 두 펌프 하고요. 또 저희 우리의 케라틴 핫오일 두 펌프를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도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살포시 약 한번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신선한 약을 해서 자. 이렇게 쫙 걷어내 주세요. 앞전에 있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넉넉하게 바르죠? 도포하죠? 네, 자,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윤기 많이 나죠? 네, 이게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예요. 그러니까 파워 소프닝이라 해서 강한 걸로 하는 거겠죠. 만약에 손상이 있다 그래서 약한 걸로 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인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제가 수분 조절은 다 해서 지금 곱슬이 심해서 매직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웨이브 시커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분 조절할 때는 자, 폴리. 폴리를 분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사를 하셔서 자, 오른쪽 판넬부터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롱 자체가 지금 오늘 22mm로 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롱 자체가 길다 보니까 저는 네, 두 섹션으로 나눠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하는데 슬라이스는 어때요? 제가 두껍게 떴어요. 네, 그래서 두껍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이렇게 잡으셔서 네, 쭉 수분 조절 하시고요. 끝까지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네, 결도 잡히면서 네,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넘어오는데 제가 층을 친 그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는 2초씩 그냥 네, 2초씩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우리 고객님 머리가 곱슬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네, 굉장히 쉽겠죠. 네, 덮개 아이롱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 잡으시고 네,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머리 길이를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팍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릴렉스하게 천천히 해주시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 끝으로 글러브 안쪽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한 번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자, 수분 이렇게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싹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탄력 있죠? 네,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제가 지금 굉장히 두껍게 떴어요. 그러니까 1cm가 넘도록 한 4cm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피카는 가능합니다. 피카이롱 아이롱으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짧은 아이롱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이롱 하실 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네. 자, 자, 롱 아이롱에 있어서는 우리가 옛날에 아마 저는 제가 일반품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긴 머리, 롱 머리일수록 예, 로트도 롱으로 썼었거든요. 예, 짧은 머리는 짧은 로트를 쓰지만 그래서 자, 긴 머리 하실 때는 또 긴 우리 이런 롱 아이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쭉 야, 자,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멋있지 않나요?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빼겠습니다. 벌써 여섯 개로 했거든요. 숱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네 번째. 자, 폴리로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네, 자, 잡으신 다음에 우리 롱 아이롱 가지고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쭉 당겨주시고 자, 덮개 아이롱 멋있죠? 네, 가볍고 네,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편리한 도구라고나 할까요? 네, 자, 지금 숱이 굉장히 많은데 옆 사이드 빼고 뒤에만 지금 총 7개째, 7개로 와인딩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롱 머리에는 롱 아이롱이 최고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짧은 아이롱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걸 다 꾸겨 넣어야 되는데, 예, 네, 저희는 롱 머리는 롱 아이롱으로 하니까 편안하게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거기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로 또 쪄주고 그죠? 예,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예, 컬이 굉장히 잘 나오겠죠. 자, 윤기도 많이 나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뒤에는 제가 백파트 되어 있는 데는 7개로 와인딩을 했고요. 좌측에, 우측에서 8, 9,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라고 있죠? 이 친구로 해서 샴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향도 굉장히 좋고요. 리스 인텐스 이 헤어 샴푸는요, 곱슬거리는 모발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용 샴푸로 이렇게 해주시면 컨셉 살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곱슬에 맞는
그 모발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발의 성격에 따라서 쓸수 있는 샴푸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시술을 하고 쓸수 있다는 샴푸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는 제가 곱슬 전용 샴푸로 해서 샴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궈내고요. 다음에 또 제가 마스크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끝냈고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드러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탈색도 했었던 모발이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죠? 이 친구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깊은 연화, 그러니까 깊은 트리트먼트 영양을 주고 싶다. 예, 굉장히 부드러움을 주고 싶다. 또 큐티클층을 보호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우리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향 어때요? 좋아요? 손상된 모발이고요. 부서지기 쉬운 모발들 있잖아요. 또 탈색했던 모발들한테는 이렇게 영양을 깊이 줄수 있는 거, 딥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컬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컨셉 살롱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트리트먼트는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이렇게 건조가 됐습니다. 예쁘나요? 저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링 하는데 마무리하는 거에서는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있죠? 샤이니 왁스하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 있어요. 이두 개를 믹스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샤이니 왁스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얘를 조금만 하시고요. 이렇게 정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퀴드 오일 있죠? 네, 액션 크리스탈 오일인데 이 친구는 딥하지가 않고 나이트예요. 그래서 두 펌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마무리해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단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좀 럭셔리하게 해줘야 기분이 좋아요, 서로가. 근데 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잘 못했다. 네, 그러면 서로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을 써서 더 윤기 나게, 또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